네, 96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재무제표에는 재손자 현주가 있다고 했죠. 예. 네, 기억나시죠? 재손자 현주.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산가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하지 않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건 왜 그렇죠? 네, 총액 표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외상매 출금과 외상매 입금. 맞죠? 서로 상기해서 표시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는데 왜 4번인가 하면은 경영성과는 수익과 비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에서 파악하는 거지 재무상태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틀린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렇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은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출제위원들이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요즘에 뭐 전산세무뿐만이 아니고 전산회계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물건을 구매하든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금을 회수하면서 판매하기까지 걸리는 이 하나의 사이클. 그렇죠. 이 영업 사이클, 이 영업 주기를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라고 해요. 그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이제 판매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렇죠.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이 과정이 하나의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이 보통 몇 년이죠? 그렇죠. 1년 이내이면은 이제 유동자산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1년이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있죠? 조선업하고 건설업 이런 기업들은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고 고객에게 건네주고 대금까지 회수하는 그 과정이 1년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1년이 넘더라도 그때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 어쩔 수 없이 1년이 넘어가니까 이런 경우에도 유동자산인 재고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 1년 이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년이 넘어가는 기업들도 재고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었죠? 그렇죠.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실사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그 다음에 혼합법 등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그렇죠. 누가 있었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제일 정확한 방법이죠. 개별법. 이게 우리가 원가액에서 말하는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그리고 선입 후입 가중평균법. 자, 이런 것들은 뭐죠? 주로 이제 대량 생산 기업들이 쓰는 거죠. 이게 원가 회계에서 말하는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셔야 되겠죠. 물론 가중평균법 안에는 또 뭐가 있었죠? 계속기록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기록법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누가 있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렇죠. 계속기록법 하에서 우리가 단가를 평균 내는 이동평균법. 그렇죠.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하에서 단가를 평균 내는 총평균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틀린 것은 몇 번이다? 네, 4번이 틀렸습니다. 왜 4번이 틀렸느냐 하면은,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죠. 가중평균법은 이동과 총평균법이 있는데, 이동평균법은 이 수량결정법 중에서 계속기록법 하의 평균법이 이동이에요. 근데 실지재고조사법 하의 평균법은 총평균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뭐라고 하죠?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데 총평균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실지재고조사법 하의 평균법은 총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틀린 거죠. 이게 바뀌었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도 꼭 기억하세요.
계속교육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실지적우조사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은 이제 회계 변경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때 배웠던 회계 변경, 그쵸?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필기를 해놓았으니까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회계 변경은 이제 정책 변경이 있었고, 추정 변경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정책 변경은 이제 예를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죠. 누가 있었습니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의 변경,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취득단가 산정 방법의 변경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변경들은 이제 정책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 방법은 무조건 뭐다? 예, 소급법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즉, 정기분 재무제표를 뜯어고치자 그 얘기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뭡니까?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진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정 변경이 있는데, 추정 변경은 이제 우리가 수치가 바뀌는 건데, 그렇죠? 흔히 그냥 그렇게 쌤이 암기하자고 했죠. 그래서 이런 예문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뭐 대손율 바꾸는 거, 감가상각 방법 바꾸는 거. 이거는 방법이 바뀌는 거지만은 얘들과는 달리 추정 변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연수하고 잔존가치가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의 추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개 제외한 나머지는요, 거의 뭐 추정 변경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정 변경은 그렇게 이제, 중요성이 커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그냥 오늘부터 잘하자 해가지고 전진법 처리하는 거고요. 전진법은 정기분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단기부터 단기 이후로만 변경 효과를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책 변경은 중요하니까 그렇죠. 무조건 과거까지 다 소급을 해가지고 효과를 반영해야 됩니다. 자, 참고상 이제 암기할 게 있죠? 자, 그러면 이런 회계 변경은 무조건 하면 되느냐? 아니죠.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뀌어야만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요, 세법의 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합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종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이 합리적이라면 우리도 그를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암기사항이 있는데, 회계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 자, 이 어떤 변경이 있었는데 이 변경이 정책이 바뀌는 건지 추정이 바뀌는 건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이를 뭐지 이거? 오탄데? 죄송합니다. 이거 정책이 아니고요. 추정 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쌤이 오타를 냈네요. 그렇죠? 나왜 이랬지? 네, 추정 변경입니다. 고쳐주세요. 그다음에 회계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책 변경 중요한 걸 먼저 아시겠죠? 중요한 걸 퍼스트 먼저 바꾸고 그다음 세컨드 중요하지 않은 추정을 나중에 바꾸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 변경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쌤이 뭐 설명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평소에 조금 이제 공부를 하셔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좀 숙지를 하시고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 변경에 대해서 틀린 게 뭐냐 묻고 있는데, 1번에 매출 채권을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것. 그렇죠. 율을 변경하는 것은 뭐다? 추정 변경에 해당하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2번.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중요하다고 했죠? 정책 변경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변경을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얘가 퍼스트, 얘가 세컨드예요. 그다음 회계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때는 뭐라고요? 정책 변경이 아니고, 그렇죠. 추정 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틀린 거예요. 정책 변경 아니에요. 추정 변경으로 봐야 됩니다. 이해하셨겠죠? 그 쌤이 여기에서 내용, 말했던, 네,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익 조정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당한 회계 변경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 그렇죠. 기업 회계 기준이 뭐 바뀌었다. 즉, 이 말은 기준이 개정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합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종 사업의 회계 정책이 합리적인 경우입니다.
이 문제는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출로 좀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이죠.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인력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성립계획,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암기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에 속한다. 틀렸죠? 어디에 속합니까?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왕 이익준비금 나왔으니까 이익준비금 적립하는 방법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현금 배당의 몇 퍼센트? 10%를 적립을 하는 거죠. 대신에 몇 번에 몇에 달할 때까지 법정 자본금 예조에 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주식 배당이 아니에요. 현금 배당에 그쵸? 예, 곱하기 10%를 적립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자기주식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에 속합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자본조정은 어떻게 배우죠? 자주 감자 미 기억나시죠? 참 수업 시간 때 맨날 자주 감자 미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가 뭐예요? 자가. 자가 자기 주식. 그렇죠? 자기 주식. 주는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은요. 감자 차손. 자는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미가 뭐였죠? 미는 미주였죠. 미주가 누구예요? 그렇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 총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주식 배당은 이제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은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이제 주주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차변에 뭐다? 이익잉여금을 줄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이익잉여금도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자본이 감소하면서, 그쵸? 자본이 다시 뭐다? 예, 증가기 때문에, 결국 자본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자본의 구성 요소가 바뀌는 거지, 자본 총액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에 돈이 1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어디에다가, 적금 통장에다가 100만 원을 이체했어요. 그러면 보통 예금 통장에 100만 원이 적금 통장으로 이렇게 구성만 바뀌는 거지, 나의 재산 100만 원이 뭐 사라지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는 잠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는 시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2021년도 단기 손익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우리 단기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죠? 예,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요 위에 두 개의 날짜는 이제 전기, 작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날짜는 단기, 올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올해, 단기에 단기 손익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 풀려면은 분개를 다 하시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계속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좀 빠르게 푸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모색하지 마시고요. 어려울수록 분개하는 것이 제일 빠르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거를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 둘로 나누어서 차분하게 한번 분개해 볼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오시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유가증권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를 먼저 분개할게요. 자, 왼쪽을 보시죠, 왼쪽을. 그 왼쪽에 2020년도 7월 1일날에 A 회사 주식을 1,000주를 6,000에 매입하였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취득을 한 거니까 전기 취득시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들어옵니다. 1,000주가 6,000원이니까 600이 들어오고요. 대변에 현금을 주었겠죠, 600. 자, 이 정도의 분개는 다들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 기말에 A회사의 주식의 공정가치는 주당 7,000원이었답니다. 그럼 6,000원짜리가 7,000원 되었으니까 1,000원 올랐죠. 그러면 1,000원 오른 만큼을 1,000주에 곱하니까 결국은 100만 원 올랐다 얘기잖아. 그쵸? 그럼 100만 원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익이죠. 그래서 전기 평가 시에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오르고 대변에 평가 이익으로 100만 원
붕괴하시면 되겠죠. 우리 뭐 세무위급이 이런 붕괴가 안 되어가지고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닐 거예요. 예. 그럼 이때 이제 이 평가이익은 뭐다? 당연히 수익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건 정기의 수익이지 단기의 수익은 아니죠. 지금 문제는 단기의 수익과 비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쌤이 그래도 수익은, 비용은 빨간색으로 쌤이 이렇게 분개를 해놨습니다.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연도에 6월 말일 날에 A사 주식 전부를 주당 7,500에 팔았답니다. 그러면 현재 장부에는 얼마가 있어요? 600과 100만 원 있으니까 장부에는 700만 원 있다. 그런 얘기죠? 맞죠? 그러면 700만 원치를 팔았으니까 자, 분기합시다. 단기에 적은 시에 대비는 뭐다? 단기 매물 증권이 700이 나간다는 얘기죠. 대신에 돈은 얼마가 들어옵니까? 7,500에 팔았으니까 1,000주에 7,500이면 750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700만짜리를 750에 팔았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50이 이익이죠. 그럼 대비는 뭐다? 그렇죠. 단기 매물 증권 처분 이익이 5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결국 단기 매매 증권의 단기의 수익과 비용은 세 번째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현재 수익이 얼마? 50이 있다. 요걸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아시겠죠? 자, 숙지를 하시고, 이제 오른쪽에 매도 가능 증권 분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요. 이제 매도 가능 증권 분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면 전기에 이제 취득했을 때 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어차피 이름만 바뀔 뿐이지 매도 가능 증권 600만 원 들어오는 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에 평가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죠? 왜? 단기 매입 증권 100만 원 올랐으니까 얘도 매도 가능 증권 100만 원 올랐죠? 근데 전기에는 처음으로 샀기 때문에 즉 처음으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평가 이익은 이제 100만 원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파란색으로 했을까? 얘는 수익이 아니에요. 얘는 누구죠? 매해파, 기억나시죠? 매해파. 매해파가 뭐예요? 기타포괄 손익 누계기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파. 파생 상품. 뭐, 그거 기억나시죠? 이름 긴 거. 긴 거. 얘들은 짧은 거. 긴 거, 짧은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매해파. 외우세요. 자, 그런데, 그럼 얘는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기이기 때문에 얘는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이 아니니까 쌤이 파란색으로 분개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드디어 단기에 뭐다?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집중하세요. 그럼 처분했으니까 일단 장부에는 600과 100만 원, 700이 있었죠. 그럼 일단 대변에 700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7 1,500에 처분했으니까 1,900 해가지고 똑같이 750 현금 들어오겠죠. 그쵸? 그럼 쌤, 당연히 매도 가능 증권을 700만 원짜리를 750에 팔았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도 처분 이익이 50만 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이익들은 처분이 되어지면서 수익과 비용으로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가 이익을 드디어 어떻게 한다? 차변에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이건 쌤이 얘기했죠. 잠재적인 이익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정기의 입장에서 지금은 뭐다? 수익으로 잡지 않고 팔았을 때 수익을 잡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다 팔았으니까 맞죠? 처분 비율만큼 수익이 되는 거니까 얘가 사라지는 거죠. 100만 원이. 그럼 평가에 100만 원 사라지면서 그렇죠?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0이 되는 거죠. 왜요? 원래 700짜리를 750에 팔았으니까 원래는 50의 이익이 있었죠. 근데 기존에 뭐다? 숨겨두었던 이익이 100만 원 있었잖아요. 얘 사라지면서 이 50과 100만 원 합쳐가지고 150이 한 방에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단기 매매증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은 최초에 취득을 해가지고 처분을 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중간에 평가하면서 전기의 수익을 100을 잡고 단기의 수익을 50을 잡았으니까는 100과 50을 나누어가지고 따로따로 전기와 단기를 구분해가지고 전기의 100, 단기의 50 이렇게 잡는 건데 매도 가능 증권은요,
취득을 해가지고 팔잖아요. 그렇죠. 팔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팔았을 때 모든 수익을 잡아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팔았을 때 모든 수익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겠죠? 그럼 결국은 얘는 150이 처분이익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지금 단기 손익에 차이를 묻고 있죠? 그럼 차이를 묻고 있으니까 매수하는 증권은 수익이 150인데 단기 매매증권은 수익이 단기 얼마? 50이 잡혔잖아요. 그럼 150에서 50을 빼가지고 얼마? 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단기만 묻고 있기 때문에 단기의 풍경만 봐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분기가 좀 이해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이제 문제를 푸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단기 매수증권 처분 이익 정도는 거의 다잘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직전 연도에 공정가치 7,000원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500원 차이가 나니까 이 500에 1,000주가 50만 원이 수익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매도한 증권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처음에 취득할 때 600이죠. 지금 팔때 750이죠. 맞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쌤이 매도한 증권은 처분할 때한 방에 그동안 쌓였던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600에 샀으니까 지금 팔때 750에 파니까 600과 750을 빼면 돼요. 그럼 얼마? 바로 그냥 150 나옵니다. 그럼 이거하고 얘를 비교해가지고 100만 원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분기가 이해가 되어야만 이게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 쌤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 알려드린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볼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자, 좀 길었네요. 네,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부터는 이제 원가 회계가 나올 건데요. 원가액의 암기사항 간단하게 좀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원가액의 문제를 풀기 앞서, 자, 원가액의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용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여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해도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거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에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격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불량품인데, 자, 이 불량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제공품은 우리 참고로 차변의 기초, 단기총 지정가 다 만들어버리면 완성품, 제품, 덜 만들어지면 기말제공품 알고 있죠. 그러면은 차변의 기초의 제공품이 2,000개가 있고 단계에 투입된 게 8,000개가 있으면은 총 10,000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완성을 시킨 게 예를 들어서 6,000개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덜 만들어진 거는 4,000개니까 4,000개가 기말이 돼야 되겠죠. 근데 기말에 2,500개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어라? 그러면 1,500개는 어디 갔을까? 그게 바로 불량품이에요. 불합격품. 이걸 우리가 공손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런 불량품들은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불가피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정상 공손으로 보고 정상품 원가에다가 배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말 그대로 원가에 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정상 공손은요, 이거는 이제 불가피한 게 아니고 그럴 수 없다는 얘기죠.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거는 뭐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쌤이 주로 많이 설명드리는 게 복사기였죠. 우리 복사를 하다 보면은요, 종이 A4용지가 이 복사기 열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트레이에 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의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정상 공손이에요. 그런 것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에 배부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복사를 할 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뭐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3장을 복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실수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굳이 뭐 비유를 하자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상공손은 원가에 배부하고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틀렸습니다. 1번, 공손은 불합격품 의미한다. 맞는 거고요. 2번,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해 드렸죠? 3번, 정상과 비정상공손은 재정가에 포함한다. 아니죠. 비정상 공손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얘는 손익계 안서 IS에 가는 거죠. 4번. 정상 공손은 원가성이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얘는 비정상은 원가성이 없는 거고요. 자, 이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블루오션의 선박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입니다. 유람선 B의 단기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기 제조간접비의 발생액은 25만원이고요. 회사는 직접 노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접비의 배부가 나왔다면 이 문제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이죠. 그럼 우리 회사가 유람선 A하고 유람선 B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각각 직접비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비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만 포함된다? 유람선 B의 간접비를 구해가지고 이 직접비와 다 더하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유람선 B의 단기총 제조원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쵸?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비는 나와 있으니까 제조간접비만 플러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조간접비는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25만원이죠? 그러면 이 25만원 중에서 유람선 B에 들어가는 것만 구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몇 분의 몇 해가지고 그냥 산수 논리로 안분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 간접비는 25만원이고요. 자, 곱하기 그 다음 뭡니까? 네, 기준이 직접 노비니까 직접 노비의 합계가 50만원 돼 있죠. 그럼 50만원이 분모에 오시면 되고요. 분자에는
유람선 B에 들어간 직접 노비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50만 원 분의 20만 원이니까 동그라미 5개 날리면은 5분의 2만큼만 들어갔으니까 25에서 5분의 1을 곱하니까 10만 나오죠. 요 10만 원이 유람선 B에 들어간 간접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직접비 60만 원, 직접 노비 20만 원, 간접비 10만 원이니까 합이 얼마? 90만 원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비하고 이렇게 구한 간접비를 그냥 더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다음에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좀 큰데요. 선생님 좀 줄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자, 기억은 이제 그래프가 여기가 조업도면 생산량이고 여기가 원가죠. 이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죠? 예, 변동비이죠. 근데 얘는 어떻습니까? 예, 일정하죠? 예, 고정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변동비죠? 변동비인데 그래프가 어디에서? 0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정 이 금액 자체에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만큼 무조건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기본요금이니까 맞죠? 얘는 뭐다? 준변동비에 그렇죠.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뭡니까? 그렇죠. 준고정비의 그래프이죠. 그러니까 고정비는 맞는데 이제 그 그래프가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위에서 봤듯이 변동비였죠.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니에는 당해당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틀렸죠. 왜요? 자, 보세요. 고정비는 전체 원가는 일정해요. 하지만 단위당, 즉 단가는 어떻습니까? 단가는 내려가잖아요.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원가액의 그림에서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예, 2번이 되겠습니다. 고정비의 단가는 일정하지 않아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감소합니다. 그렇죠? 전산학의 1급 때도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이니까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디귿. 변동원가와 고정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된 준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디귿은 준변동비였죠. 리얼. 일정한 범위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제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쌤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했죠. 우리가 커피 가게를 하고 있는데 커피 머신 한 대를 렌탈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가 커피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한 대를 더 렌탈한 거예요. 그럼 렌탈비가 10만 원 내고 있다가 한 대를 더 빌리면은 이제 20만원씩 내야 되겠죠.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이 한 대 가지고 커피를 뽑을 수 있는 잔수가 100잔인데 손님이 100명 이상 오는 거예요. 그럼 두 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원가 발생액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계단 원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준 고정비라고 하는데 4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잠시 여기 그림을 좀 볼게요.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율은 직접 노동시간당 일단 1000원이죠. 자, 실제 노동시간이 1000시간 발생했을 때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10만원만큼 과다하게 배부가 되었답니다. 이때 제조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를 묻고 있죠. 그러면 이 문제는 당연히 뭐다? 예정 배부에 대한 문제이죠. 정상 원가 계산입니다. 정상 원가 계산은 쌤이 항상 세 가지를 세팅하고 있죠. 예정 배부, 실제 배부, 배부 차이. 그럼 이때 10만원만큼이 과다 배부되었다는 얘기는 배부 차이가 과대 1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는 예정 배부는 안 나와 있죠.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실제 배부를 묻고 있죠. 맞죠? 왜? 실제 발생이니까. 결국 답은 실제 배부를 구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알려면은 예정 배부를 알아야 되는데 예정 배부가 문제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지만은 구할 수 있는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왜요? 예정 배부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예정 배부율에서 실제 일한 시간, 즉 실제 기준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노동시간당 1000원이니까 1000원 대입하면 되고요.
실제 일한 시간은 1000시간이니까 실제 기준 1000시간 대입하면은 곱하니까 얼마? 100만 나오죠. 예정 배부가 100만원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실제가 얼마가 나왔길래 100만원이 10만원만큼 과대 배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정이 많은 게 과대인 거 알고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실제가 얼마길래 예정이 실제보다 10만원만큼 많은 거죠? 그렇죠. 실제가 90만원이었으니까 과대하게 10만원만큼을 배부했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잠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네, 부문별 원가 계산이죠. 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직접 배워법이거든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10번. 수선 부문하고 동력 부문에 각각 60만원과 63만원만큼의 부문 원가가 집계되어 있을 경우에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형 부문의 배부될 원가는 얼마입니까? 직접 원가 배우법을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러면 직접 배우법으로 풀란 얘기죠. 그러면 먼저 자, 수선 부문하고 동력 부문이 보조 부문인데 자, 이 보조 부문의 원가가 얼마가 있다고요? 수선에는 60만원, 동력에는 63만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선에 60, 동력에 63만원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수선과 동력은 직접 배우법이니까 보조 부분끼리 도와주는 관계는 무시하고 그쵸? 제조에 있는 성형과 조립만 도와주는 관계를 고려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조 부분끼리 배우하는 거는 무시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배부해 볼 건데요. 먼저 수선 부분부터 한번 배부를 해 볼게요. 그러면 성형과 조립이 있는데 자, 60만원 곱하기 성형 조립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선이 성형을 800시간 도와주고 수선이 조립을 400시간 도와주니까 800에 400이죠. 그럼 합이 얼마? 1200이니까 1200분의 800, 1200분의 40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산기 어차피 숫자가 좀 기니까 굳이 이걸 소수점으로 바꾸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60만원 곱하기 뭐 0은 두 개 빼면 되겠죠. 그러면 12분의 8, 12분의 4 해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형에 배부하는 것은 40만원, 조립에 배부하는 것은 얼마? 60에서 40을 빼가지고 나머지 20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동력은 제조 중에서 성형에 도와주는 것이 9100, 조립은 3500이니까 동력도 곱하기 성형 조립 해가지고 자, 9100 3500 이렇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니까 얼마입니까? 12600, 12600이죠? 그러면 어차피 계산기 기니까 그쵸? 굳이 소수점으로 바꾸지 마시고요. 64만원 곱하기 91 나누기 126 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두 개 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성형 부분에는 45만 5천원이고요. 조립 부분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거 빼니까 얼마? 그렇죠. 17만 5천 나오는 거죠. 다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금액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각각 이제 옮기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성형 부문에 배부될 원가가 얼마인가? 이것만 물었으니까 수선이 성형에 도와준 40과 동력이 성형에 도와준 45만 5천원 만큼을 어떻게 한다? 더해가지고 이걸 답으로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번입니까?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우법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쌤이 수업시간 때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하고 포함하지 않는 것하고 그렇죠? 공제하지 않는 것 필기해드린 적이 있었죠? 네,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것만 외우시면은 이런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포함한다는 것은 과표에다가 플러스 한다는 얘기고요.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표에서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죠. 근데 공제하지 않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얘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만히 놔두어라 그 뜻이었죠? 맞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11번 문제는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걸 묻고 있죠? 그럼 포함하는 항목은 어떤 거예요? 첫 번째, 할부이자. 둘째, 대가로 받는 보험료, 하용료, 설치비. 그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관세 주세 등 이렇게 품목에 붙는 세금들, 그 다음에 제3자 마일리지 결제 금액,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번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각종 세금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할부 이자였죠. 할부 이자,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4번은 대가 일부를 받는 운송 보험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상대가 돈을 안 주고 계속 연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다?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가지고 야, 너왜돈안 주는데? 안 되겠다. 너 이제 앞으로 이자를 어떻게 한다? 붙여서 갚아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 이자는 연체이자죠. 연체이자는 지금 내가 현재 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뭡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에다가 10%를 과세하지는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체이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금융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융은 면세죠. 우리 면세에서 금융은 면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면세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돼요. 부가세를 과세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금융에서 과세가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렇죠. 할부이자가 유일하게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부이자는 과표에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잘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소득세 문제인데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푸시고요.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스킵을 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비과세 근로소득은 늘 공부를 했죠. 그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좀 많이 암기하라고 했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야식, 자연휴, 기억나시죠? 생산직 직원들의 야간 근로수당, 그 다음에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요즘에 잘 나오는 거, 연구 보조비, 그쵸? 그 다음에 육아수당. 이 정도 알고 있어도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한도가 필요한데, 야간 근로수당은 이제 생산직 근로자가, 그쵸, 직전 연도에 총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급여액이 210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 연간 240만 원 한도였죠. 근데 식대는 월 얼마예요, 월. 얘는 월로 따지면은 이제 10만 원이었고, 그쵸?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 원이었고, 연구보조비 20만 원, 그 다음에 육아수당이 이제 월 10만 원이었죠? 그쵸? 그럼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거죠. 왜? 출산 보육 수당이 육아 수당인데, 맞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육아 수당인데, 이거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얼마? 10만 원까지, 그렇죠.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2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맞는 거니까, 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은 다음에 재화의 간주공급 중에서 세원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어느 경우인가? 원래 간주공급은 공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받고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주공급은 원칙. 세원계산서 교부 안 합니다. 그쵸? 그래서 교부를 안 하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교부를 하는 것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자가공급에서 직매장 반출이었죠. 그래서 1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그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있는 내용만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2번, 3번은 경비로 인정해 주는 건데, 자, 1번은 뭐죠?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 배우자의 급여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장인데, 뭐, 나의 남편이 또는 나의 아내가 내 사업을 도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가지고 정당하게 내가 급여를 주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경우도, 그렇죠.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요. 분기할 때 급여로 분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보장비, 운반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회계에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이런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사업소득에서도 거의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 둘 다 필경비 맞고요. 자, 3번.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복식 부기 의무자. 복식 부기 의무자는 말 그대로 이제 장부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사업자들은 이제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다면은요, 당연히 업무에 사용한 비율만큼 경비가 인정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우리 승용차는요, 그 경비로 인정받으려면은요, 일단 업무용 승용차 전용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업무에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업무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운행한 거리, 그 주행 거리만큼을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해야만 거기에 대해서 차량 유지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두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비치하지 않으면은 경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 법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용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법 입장에서는 감시를 좀 더 강화를 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필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입니다. 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세원계산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수정세원계산서 아시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세원계산서를 많이 봤는데 이 마이너스세원계산서 작성 일자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정세원계산서는요, 작성 일자를 암기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 일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크게 세 가지를 꼭 쌤이 암기하라고 했죠. 첫째는 뭐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 계약이 해제가 되었다면 해제일, 그 다음에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된 경우에는 그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 그쵸? 이때만 작성일자가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요, 거진다 최초의 작성일자를 따라간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내용 좀 알고 있다면은요, 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울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1번은 수정세원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한다? 아니죠.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이제 종이 세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도 있죠. 자, 그런 사업자들은요, 수정 세원계산서도 당연히 뭐다? 종이 세원계산서로 발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자는 아닙니다. 자, 정답은 2번인데 이건 나중에 보고요. 자, 3번 먼저 볼게요. 3번. 계약의 해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약의 해제가 나왔어요. 이남 발급의 경우에는 그 작성일은 언제로 한다? 해제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처음 작성일 돼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맞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겁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해제일입니다. 해제일을 작성일로 합니다. 4번. 일반 과세자에서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죠? 자, 모르겠지만 일단 이 세 가지에 들어와 있진 않으니까 얘는 결국 뭐다? 그렇죠. 작성일은 그냥 최초의 작성일자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나와 있으니까 틀린 거죠. 맞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세원계산서의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수정세원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뭐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세액의 변동이 생기고 이에 대해서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발급한다는 것은 그렇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은 이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네, 이런 문제도 풀이가 끝났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96회는 지금이죠? 네, 다음 97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